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게임방송은 명장TV. 많은 기억과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장이 진행하는 추억의 게임 군주 전편에 이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7까지 올리고 말았는데요. 자, 마을은 청진마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진마을에 독고집님이라고 그분의 추천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쩔을 받으면 한 시간에 한 60 정도 찍는다 하셨나요? 60이었나? 네, 아무튼 뭐, 일단 퀘스트도 빨리빨리 깨면서 신속하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자, 깨알 같은. 거짓말같이 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100도가, 아 100이 가능해요? 아 그럼 지금 출발하실까요? 퀘스트는 나중에 깨도 되는거죠? 독거집님. 아 여러분들 100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이 100 100 이럴수가. 1시간에 100이 가능하대. 그럼 2시간이면 한 150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덥다 이제. 아. 네, 자 지금 네, 퀘스트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어 뭐야, 거래를 가족 등록권. 아 그럼 이제 가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가족 놀이가 갑자기 시작되네요. 예, 안녕하시렵니까님 어서세요. 2582님 어서세요. 둘 다 헐헐했어. 둘 다 헐 추억 게임이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저 참나무라도 어떻게 올리지 이거? 물품 올리기. 이 참나무가 예로부터 진짜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참나무 하면 여러분들 참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참된 인생을 산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나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요. 여러분들 안방에다 놓으시면은 혈액순환 잘 되고요. 또 머리 아프신 분들, 현기증 나신 분들 참나무 베고 자시면은 그 다음날 정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부인분이 행복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 참나무 20개. 예,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중에서 못 구합니다.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좀 뭘 받았어요 지금. 가족 등록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먹으면 되나요? 3.1을 시청했지만 거상이 실행되는. 아니 꼭 할게요 정말. 경복궁으로 오세요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가족 등록하려면 경복궁으로 가야 되거나 보구나. Alt A를 눌러서 경복궁으로 이동. 오케이. 자 경복궁 왔습니다. 이게 마치 그 여러분들 혼인신고 혹은 이제 그 뭐야 호적 등본 이제 등록하려면 동사무소 가잖아요. 똑같은 위치 같습니다. 어디 계시지? 경복궁. 이게 꺼져. 조선시대 배경 게임이라서 상당히 여러분들 거상과도 비슷한 느낌이라 아주 추억돋고 또 이제 재밌습니다. 이제 사극 느낌도 나고요. 시작하시게 되면은 세종마을, 아 세종 서버에서 뭐야? 아 자녀 신청을 하셨네. 아 그럼 제가 이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남자예요 제가. 가족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빠 되는 거예요 이제? 좋아해주는 뭐지 갑자기? 자 가족이 생겼어요. 쉽게 버리시면 안됩니다 저. 김말이 왔네요. 가족가입 눌러주세요. 네 이제 가족이죠?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가족이죠? 어디 뭐 필요한 경험치만 드시고 이제 저 이제 고아원에 던져버리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예 뭐 노예가 되면 안되죠. 예 예 뭐 이제 알짜배기만 하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이런데다 이제 유기자녀 되면 안됩니다. 고아가 되면 안돼요. 좋아해줘가 가족 이름. 아 가족 이름이 좋아해줘예요. 아들인지 딸인지는 성 정체성이 분명하시다면. 예 저는 아들입니다. 네 딸하면 큰일 나요. 네 다리가 3개 있어가지고 딸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쩔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가죽 등농구까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지원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 자, 어디로 출발을 해야 될까요? 도코잼님. 긴말에 왔습니다. 명장님은, 네. 퀘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당황. 바로 쫄이 아니었구나. 철퇴병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퇴병사가 남한산성에 있었지? 크, 이거 오랜만에 듣는 부금. 자, 내려가서. 독고잼님은 방송 보시면서 군주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야, 고백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뭐 말을 하고 고백을 해야죠. 이거 뭐 손만 잡은 거야 지금? 아니 뭐 말을 해야지 뭐 손만 잡은 거예요 지금? 고백 메시지 받으시겠습니까? 고백을 받으시면 게임을 1일 동안 사냥 경험치 및 제조 경험치 2배. 우와! 공격력 방어력 10% 향상 효과가. 야 이거. 야 고백. 야 고백의 효과가 이렇게 좋네요. 야 이거. 잠깐만. 아 저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지금? 네, 독고잼님 저한테 고백하신 거죠? 거절을 한번 튕겨도 되나요? 어 레벨업했어. 야 뭐했다고 레벨업했어. 뭐했지 이거 내가? 자 아무튼 야 저 한번 튕겨줘야 되는데. 어야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자 네. 어 이거 뭐야. 뭐지 이게? 아니! 아니! 어디선가 이.. 자 잠깐만 야! 야 이거! 야 어디서 나를 잠깐만 나 어루만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레벨업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레벨업! 이거 스탯을 찍.. 야 잠깐만 스탯 찍는 게 헷갈릴 정도인데? 잠깐만요. 일단은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순삼 생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야 이거 내가 늦겠다.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개 없는데. 하나 둘 다른 지역에서 몹을 잡고 있나봐.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셋 하나 둘 광속 랩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청진마을의 독고잼님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군주 온라인 인심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야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올라. 아 내가 찍는 게 더 느릴 정도야. 셋 하나 둘 이거 내가 따라가는 게 늦는 정도야. 지금 레벨이 28이네요 하나 둘 셋 자판만 두들기고 있네. 하나 둘 네 독고렘님 만렙이세요. 250. 아 네 청진마을에 계시고요. 잠깐만 아 얘기하고 하나 둘 셋 얘기만 하면 레벨업이구만. 네, 이런 거 좋은데. 자, 지금 제가 퀘스트를 깨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창을 하나 이거를 인챈트 했단 말이죠. 깎고 한 번만 해주세요, 독고잼님. 0395님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벌써 3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벌써 32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삼지창을 끼려고 하는데 이게 근력이 35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환단을 샀습니다. 이걸 쓰면은 모든 스탯이 20 이상 증가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 80이구나. 오 쫀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걸 끼면은 이렇게 되네. 그죠? 자 삼지창 꼈어요 이제. 그자 이 상태로 소환수로 변신하겠습니다. 소환도감에서. 자 호랑알매 카드가 없어요. 아 자 달구도 없어. 자 이거 원거리인가요? 송이 모자?
송이모자 이거 원거리죠? 원거리 맞나? 여러분들 자 또다시 랩업 하나 둘 셋 하나 둘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34입니다 아 원거리 아니에요 상경지도 원거리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해야겠다 명중군수 가자 가자 자 변신 그렇지 신립장군입니다 제 말과 함께 적을 무찌겠습니다 가자 철퇴병사 70마리를 잡으래요 얘구나 우! 한방이 한방 야 삼지창 좋은거 꼈네 대박이다 이야 명장공수 이따 카드 지원해드리겠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야 한방이야 야 이거 잡는 맛이 있네 그렇지 아 좋아요 야 삼지창 세다 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좋아 네 그니까 제가 삼지창인 원래 찔러야 되는데 찔러야 되는데 제가 소환수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를 가능하게 된거죠 원거리 공격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5초에 한 번씩 레벨업 하는 것 같아 자 한방이네요 한방 아 한방에 잡는 이 케미 아주 즐겁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군주 온라인 같이 함께해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청진마을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실 거예요 야 좋아 오우 야 이거 잡는 맛있네 명중군수가 야 잡는 맛있네 이게 레벨업이 이렇게 쉬운 게임임? 아니요 아니요 쩔 받고 있어서 쩔을 해주고 쩔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청진마을에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니까 조금 이분들도 이제 뭐 100% 지원 그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뭐 쾌를 깨준다든지 여러가지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시작하신다면은 세종 서버에서 청진마을 제 이름 되세요 명장님 말 듣고 왔다고 그럼 더 잘해주실 겁니다 레벨업 또 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군주 온라인이 극한의 노가다 게임이에요 엄청난 노가다 게임인데 이렇게 좀 약간의 지원과 마을을 들어가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초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네 청진마을입니다 여러분들 아, 네, 감사합니다. 100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좀 수고스럽겠지만은 이왕 이제 쓰시는 거 최대한 효율적으로 랩업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고집님이 저한테 이제 물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광합성 하고 있는 거예요, 광합성. 자, 햇빛 받고 광합성 하고 온실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56마리 야 이거 금방 잡는다 한방이니까 이거 엄청 빨리 잡네 3개 2개 찍는 거 느려 보이는데 그냥 15하고 30개 20개 올려버리시지 아 그럼 또 헷갈릴까봐 헷갈릴까봐요 있을 때마다 해야지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좋아 이 카드가 더 멀리서 쏠 수 있나? 더 멀리서 쏘는 소환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좋아요. 야, 제니 바로바로 되네, 얘네. 좋다. 패스트. 아, 오케이. 그 다음은, 명중공수를 잡아라. 알았어. 내가 두 방이 내가 있다니. 지금 레벨이 벌써 40입니다 여러분들 40 야 40 됐어요 자 40 말 끝나기 전에 41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이게 파티만 하면은 어디 지역에 있든 독고잼님이 고렘 몬스터를 잡아서 제가 경험치를 얻는 거죠 어디 지역에 계시든
아 이게 좋네. 같은 맵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어떤 그 명분 하에.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독거제님 나름대로 이제 그냥 사냥하면서 아이템 버시면 돈 버시면서 이제 사냥하고, 저는 저대로 이제 랩업하고. 야 이거 잘하면 150 되겠는데요 진짜? 이거 속도가 괜찮은데요? 극점패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17에서 40일 됐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고님 아직 계십니다. 지금 사냥하고 계세요. 오케이. 한 방이네, 한 방. 아, 좋아요. 지금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데미지가 88에서 98. 어, 괜찮다. 18마리 잡았네요. 아, 밑에도 있네. 밑에 가보자. 여기도 있다, 여기. 좋아. 빠빠바바바바바. 또 레벨업.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43입니다, 벌써. 명중공수가 되게 안 보인다. 아, 맞아. 탈 것이 필요하다. 탈거 타야 되는데? 말을 타야지. 아, 어쩐지 느리더라. 소환수도 키워야 되나요, 제가? 소환수 키워서 뭐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여기서 잡고 있었구만, 이 사람이. 1시 이전에 45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45 금방 되겠는데? 또 레벨업 43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34마리. 오케이. 멍부땅님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찾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의 성지, 명장TV입니다. 게임방송은 명장TV.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찾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활자비로 변신하니까 이거 원거리도 잘 되고, 이제 속도하는, 예, 맞히는 맛도 있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뭐야? 아, 창술도 레벨업이 됐네요. 창술 기술 레벨이 12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경험치에 의한 레벨업도 있고, 책을 읽어서 레벨업을 시킬 수도 있고. 아, 추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방금 추천해주신 분. 아, 제가 두 방이야, 이제. 아. 아니! 아, 또 어떤 걸 주시려고 이렇게. 아니! 뭐! 잠깐만, 일시, 백, 천, 만, 백, 천만, 억, 십억, 백억? 백억? 잠깐만, 자, 내가 잘못 봤나? 100만원, 1000만원, 억, 십억? 십억? 야, 십억. 야, 이거. 아, 십억을 이렇게 주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려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비타민 A죠. 예, 비타민 A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면은, 요새 건강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건강 챙겨야 됩니다. 비타민 챙겨셔야 되고요. 자, 당근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면 감초라고, 여러분들 약방에 감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감초가 우리 혈액순환에 잘 좋고,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이제 애인 있으신 분들, 애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효약입니다. 예, 정력 강화예요. 정력 강화. 네. 감초에다가 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자에 싹이 나서 이빨에 싸서 옛날 추억 생각하시라고. 예. 여기다가 이제 돼지고기 찌개 끓여 드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긴말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긴말 안 봤네요. 긴말 잠깐만 긴말 여기 있다. 쩔 시작됐습니다. 아 네 한양마을로 오세요. 말부터 사시죠 명단님. 아 알겠습니다. 네 이동하셨나? 감자나 먹으라 이건. 아 극천패도님이 혈마공군이에요. 잠깐만 극천패도님 이거 군주 전에 재방송 자주 오셨죠 그죠? 거상 때도. 야 이렇게 인연이 있네. 야 그쵸. 야 깜짝 놀랐네. 극천패도님 자주 오셨죠 진짜. 내가 아는데 저걸 오셨던 거라. 저번에 자주 오셨었죠? 네, 말을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혈마셨구나. 한양으로 가자. 한양이 아니라 청진마을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싸지 않나요? 마을로 이동.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아 이렇게 또 같은 마을이 됐네요. 혈마님 재밌네요. 이게 뭐야? 분술체? 자 이제 돈을 넣어놔야겠다. 사는 건 문제없는데 팔 때만. 아 말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말 어떻게 사야 되지? 뭘 사야 되죠? 마을은 독고잼님 방송을. 아 그래요? 아 어쨌든 예 같은 마을이라 이거예요. 예 감각님 어서세요. 사복시에서 사요. 아 죄송합니다. 아, 긴 말 자주 볼게요. 죄송합니다. 저 타고 순간 이동하시면 돼요. 저희 마을엔 말 구입하는 건물이 없어요. 아 이거 소리 키우기에 못하나요? 긴말 오면? 네네 긴말 챙겨볼게요. 75님 어서세요. 긴말도 긴말인데 순간이동 정액권을 지금 쓸까요? 30일 이거 쓸까요? Alt-5 귓속말 창 분리모드 써서 제접하는게 나을걸요? 저거 화면모드 말고 무슨 말씀이지? 아 순간이동부터 받아주라고요? 네 순간이동 보상받기 썼습니다. 상태정보창에서 아 순간이동 정액권 사용 30일짜리지? 30일 오케이 질렀다. 자 이제 독고잼님한테 가도록 할게요. 친구 목록 이동하기 여긴가? 아 여기구나. 사복시 말 구입 말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야 10억이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파수다님 어서오세요. 107님 어서오세요. 야 10억 마 해네 마 차나 좋은 거 뽑아주이소 마. 아 람보르기니 없습니까 이님. 호랑이 한번 타. 야 호랑이도 개비싸. 아 호랑이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먹히는 거예요 뭐예요? 말 이름이 호랑이 44958. 야 번호판까지 붙여져 있네. 어디? 아니 또다시 아 또다시 10억원. 야 이거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거는 일단 요새 그 베개로
짐승 뼈배기가 있어요. 네, 요거 한번 이제 구매를 해보시면은 아마 진짜 잠잘 때요. 짐승 뼈 요거 이제 베고 자시면은 목에 결리는 부분 피로가 싹 풀립니다. 예. 짐승뼈 감사합니다. 아, 어떤 차를 사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청진마을의 독고잼님입니다. 여러분들,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 긴말. 그러고 안 주세요. 저 먹을 거 잘 먹고 다니니까. 아, 그래요? 사복시, 아, 구미호를 사라고요? 우와! 구미호를 타고 다니라니. 감사합니다. 아, 네, 취소했다. 네, 알겠습니다. 10억 전. 덜덜. 수락. 됐나요? 네, 거래가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청진마을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뻐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군주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세종서버, 그 다음에 청진마을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청진마을의 인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청진마을에 오셔서 여러분들, 명장님 얘기하시고, 저 명장님 따라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해주실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구미호를 사라고 했거든요. 자, 구미호 한번 사봅시다. 구미호. 자, 김말이 왔네요. 30억짜리 구미호 사시면 돼요. 헐. 30억이면 다 털리는 건데? 구미호 어딨어? 여깄네. 38억. 명마 유니수스. 이런 거 살 수 있는데? 백호도 있고. 구미호. 뭐야. 이름이다. 구미호한테 간 빼먹히겠네요. 아, 예. 세액공제 노리고 기부를. 잠깐만, 이거 사요? 구미호? 25억짜리가 있는데, 그죠? 두 살짜리에요. 두 살짜리인데, 수명이 6,000일? 아, 수명도 나오구나. 속력과 근력, 순발력과 도력. 그거 풀스탯이 아니라, 아, 예, 긴말 볼게요. 아니요, 그거 말고 30억짜리. 아, 이거 말씀하세요, 미호야. 설마 본인이 파시고 본인이 나한테 돈 주신 거세요, 지금? 아, 이거 거래가 안 되는 건가? 아니죠? 그거는. 이거 뭐 브로커 심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불법 거래 아니죠, 이거? 농담입니다. 1,000원짜리 딱 풀리면 어서세요. 미호야, 이거 맞죠? 30억짜리. 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살이고요. 6,400일. 뭐가 다른 거지,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맨 처음이랑? 아, 좀 다르네. 30억짜리 사겠습니다. 구입하기. 샀어! 야, 샀다!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야? 30억 맞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잘 샀죠? 슈타임님 어서오세요. 자, 30억짜리 어딨지? 잠깐만. 내가 산 게 어딨어? 아, 자, 여기 말에 있구나. 와, 야! 야, 이거 나루토잖아, 이거! 아니! 야, 구미호가 아닌데? 나루토인데, 나루토? 말 이름이 나루토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루토, 사스케. 이건 구미다. 말 먹이 자동으로 먹이. 말 먹이는 뭘 먹어요, 얘는? 야, 한번 타볼까? 말품 좀 변경하기. 긴 말. F9 누르면 말 타져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 얘 뭐 먹고 살아요, 지금? 뭘 줘야 되나? 뭐, 철광석 씹어, 광석 씹어 먹죠? 후렴내님 어서오세요. 고구마 먹나요, 얘? 아, 사육용으로 사용. 왜 안 먹어? 안다네?
안 먹네 얘가. 더 다 큰 말은 먹이 안 주셔도 돼. 아 그래요? 자 가 타볼까? 구미는 차크라 먹어요. F9. 오! 아 나 소환수로 변신해 있어서 그렇지. 변신 풀리면은 야 볼만 하겠는데? 야 지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뭐 레이싱카야. 와 야 이거 와 야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면 야 이거 연습카트 아닌데 이거? 야 이거는 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말 다 했죠. 다시 퀘스트 깨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중공수를 잡고 오게. 와 개빨로. 야 야 빨라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야. 남은 수명이 얼마예요 하시네요. 남은 수명이 7000일 중에 아 6000일 얼마 안 됐네. 야 이거 중고차로도 아니 거의 새차네요. 새차. 예? 이거 세단이네요. 세단. 뭐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새차라고 볼 수 있죠. 아 예예 예. 닥치고 레벨업 했습니다. 스탯 찍어주고 하나 둘.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새차예요. 예 연비 좋구요. 어 뭐 이 정도면은 뭐 새차라고 볼 수 있죠. 그 무슨 뭐 뭐지? 탑기어인가? 어 그런데 나갈 그럴만한 차입니다. 야 졸라 빨로. 와 얘도 수명이 있다는게 좀 슬프긴 하다. 야 레벨업이 근데 내가 잡는거는 이렇게 좀 안오른다. 쩔어주신거는 엄청 빨리 오르는데. 셋 하나 둘. 실제로 17년도 더 쓸 수 있어. 아 그래요? 이게? 아 6000일이니까 68마리 됐어. 지하 감옥에서 조두목을 잡아라. 지하 감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조두목 가자 가자 가자. 아 롤짱 어서오세요. 아 롤님 기다렸어요. 롤님 언제 오시나 해서 스팀도 다운받았거든요. 롤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들 진짜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지하 두목이 어딨어. 조두목 얘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가자.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들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몰려있네 여기. 한방이네 한방. 어? 야 배고파 쓰러지겠다고? 아 꼬치구이 먹어. 소화불량거리. 야 소화불량거리겠어. 아니 무슨 설렁탕이라든지 뭐 밥을 먹여야 되는데 꼬치구이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거 소화불량걸리겠네요. 괜찮아 뭐 내시가 한번 받으면 돼. 괜찮아 응급실 한번 가면 되는 거야. 인생 뭐 없어. 가자. 70마리를 잡아라. 금방 깨겠다 이렇게 되면. 그죠? 우우! 하나 둘 하나 둘. 벌써 레벨은 50입니다 50. 붕어 한 개가 먹고 싶어. 아 꺼져. 안 먹여도 되죠? 다 큰 거라서. 꼬치구이라 니뽕진 데스가 구미도 타고 다니는데. 자 랩업 속도 오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방송 흥하네요. 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링 오늘 가지 마세요. 오늘은 가지마. 여러분들 내일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고속으로
네, 스팀 아이디가 SHOT3사일 거예요. 아이디가 프로필에서 이름은 바꿔놨거든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 이라고는 바꿔놨는데, 여원님 어서오세요. 야, 극정패도님이 저 거상할 때 잠깐 왔었거든요. 말없이 왔었는데 같은 마을이네요. 인제 보니까 군주에서 이런 인연이 있네. 그죠?